오늘 일단 1등이 확정은 아닌데 SKT까지 잡아야 확정인데 일단 잠깐만이라도 1등해서 일단 좋고, 그리고 저희가 롱주한테 졌었는데 그걸 복수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요. 잘하고 있긴 한데 오늘 첫 경기가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아서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즘에 새벽 스크림도 엄청 많이 하고 쉬는 거 없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롱주가 지금까지 연승하고 있었잖아요. 좀 어느 부분에 좀 공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? 아무래도 탑 정글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탑 정글에서 저희가 밀리기라도 하면은 게임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탑 정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경기 보면 거의 이겼다가 후반에 좀 던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사인 미스 그런 게 있었나요? 그때 약간 적을 너무 물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맞았어요. 저희가 이상하게도 더 가가지고 죽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더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. 우리나라 처음에 그 미드 정글이 앨리스 신드라다 보니까 엄청 세가지고 제가 좀 살이면서 잘 플레이했던 것 같고 CS도 안 밀려서 저는 만족스럽게 한 것 같아요. 팀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보다는. 감성적이 있다는데 괜찮아요? 3일날 끝나고 수술하기로 했어요. 속만 좀 메스꺼운 정도예요. 저는 롱주던 때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어서 이겼는데 또 제가 잘했잖아요. MVP도 받고 그래서 좋아서 웃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목요일인가? 근데 마지막이자 SK 경기인데 네. 모든 걸 좀 다 걸어야 할 생각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? 이번에 꼭 결승 직행하고 롤러코스터 직행이랑 결승 가면은 이번에 하루밖에 준비 기간이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쉬는 기간 없이 많이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승 직행해야지 제가 수술을 좀 마음 편히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패치가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 준비 기간이 근데 하루밖에 없었어가지고 하루가 그 대회하고 다음날 다음날 이제 패치가 바뀐 버전으로 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잘 적응이 된 것 같고 처음만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 끝날게요. 지금 응원해주는 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SKT전까지 잘 마무리 짓고 편하게 수술 받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